안녕하세요. 안세지 댄스학원. 오늘부터는 여자발 특집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지루박 저작권 냈습니다. 거기 CD도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 받아치기. 남자가 받아치기를 할 건데, 이때 여성발은 어떻게 가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는 여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도장 가보면은 반대로 하는 여성분이 있어. 오른발이 뒤로 가는 분이 있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왼발 뒤로 가면서 붙이고, 서울에는,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받아치기는, 안세진이, 받아치기. 여자 5번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도는 거야. 또 여자 1번발. 셋. 그러니까 여자는, 1번 발, 5번 발. 나중에 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치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여자 1번 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여자 5번 발. 셋, 넷. 이게 굉장히 요란해 보이는 손기술인데, 제가 가르쳐보면 여자들이 못 받는다고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는 발이 딱 두 개야. 1번 발은 뭐죠? 이거 그냥 간단한 거. 그 일자는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야. 유치원생도 일자는 잘 쓰잖아. 근데 나중에 팔자, 구자 쓰라면 엄마한테 이제 그다음부터 욕먹죠. 팔자, 구자 못 쓴다고. 애들도 쉬운 거라니까. 이름, 뭐든지 이름 쉬운 거야. 그래서 1번 발이야. 이것만. 여자는 1번 발. 자, 5번 발. 5번 발은 좀 어렵죠. 5자니까.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받아치기, 여자 1번 발, 여자 5번 발, 여자 5번 발. 여자 1번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제 거, 남자 거 너무 많으니까 남자발은 생략할게요. 남자 뭐 기초발 다 있어. 근데 여자발 위주로. 지금 이 영상 제 배우신 분들이 저는 이제 초보자보다는 뭐 현장에서 노는 분들이 거의 80%야. 현장 안 가신 분들도 별로 없는데 현장에서 노신 분들이 80%인데 공통적으로 말이 있더라고. 못 받는다는 거야. 여자들이. 미쳐버리겠어, 진짜. 아니, 이거 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5번발. 1번 발. 두 가지 발만 하면 돼. 두 가지 발. 자, 5번 발. 또 5번 발. 또 1번 발. 아니, 두 가지 발만 하면 되는데, 이걸 여자들이 못 받는 5번 발. 이렇게. 그죠? 받아치기예요. 받아치기. 뭘 못 받냐고. 왜? 여자들이 이 발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발을 몰라. 사실, 사교춤 댄서 선생님 중에서 여자 발을 아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50%도 안 돼. 남자 거는 많이 알아. 그래도 어쨌거나 남자 거는 돈 주고 배워야되는데 여자 발은 그냥 대충 그냥 잡으면 되는 줄 알아.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자, 마무리 여자 5번 발. 여자 5번 발. 또 여자 5번 발.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치기를 보여드렸는데 여자는 딱 두 가지 발밖에 안 했어요. 1번 발, 5번 발. 그래서 우리 파트너 여성분이나 아니면 혹시 사교댄스 계통에 계신 분이 여자 발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 지금 이 선생님의 여자 발, 1번 발, 5번발 시범을 보일 테니까 기존의 DVD 나와 있지만 그래도 또 사보시 귀찮고 볼 데가 없잖아. 친구들 있으니까. 자, 1번발 보겠습니다. 위 선생님 1번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카운트 셋으로 할게요. 시작. 셋 넷부터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거만 하면 돼. 여자는. 자, 여자는 1번발 했죠. 5번발 해볼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두 가지 발만 지금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받아치기를 할게요. 근데 요번에는 똑같이 하면 실증 나잖아. 그래서 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데. 자, 발은 이제 보셨죠? 자, 지금부터 여자 1번 발 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자, 여자 1번 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자 1번만 시작. 셋, 넷. 양손국에서 받아치기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남자분들도 이거 봤을 때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 여자 1번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여기서 여자 5번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자 1번만.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더. 여자 5번만.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여자 5번만.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마무리. 봐봐. 지금 받아치기를 제가 두 가지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 모양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는 두 가지 발만 하면 돼. 1번, 5번. 근데도
이걸 배우시고 나가신 분들이 거의 10명 배우면 8명이 와가지고 다시 와서 못 봤는데 여자들이 받아치기 환장한다 봐 진짜. 이 여자가 이 발이 한 10개 되면 내가 물론 못 봐도 있어요. 발이 10개면 헷갈리죠. 딱 두 가지 발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1번하고 5번 발. 여기 이제 앉아있는 여자 발이 12번까지 있어요. 만약에 12번 발이라면 내가 이해 나간다. 어려우니까. 최소한 근데 희한하게 또 여자들이 잘 보는 60개 발을 다 외워. 난 이제 불가사의에 난 스포 300댄스계 30년 전 넘게 있었는데 사람이 늘가 불가능해. 여자들이 이 12개 발은 못 외우는데 자이브 60개, 룸바 45개, 왈츠, APC, F까지 다 외우고 탱고까지 다 외워, 루틴을. 근데 지르박 발고 하면 못 외워. 난 그 뇌가 이해해. 근데 남자는 마찬가지야. 남자도 12개 발을 못 외우는데 자이브 60개, 룸바 아주 자세까지 나와. 프로 선수야. 아, 그래서는 사격대에서 앞으로 우리 뇌를 연구해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다 외우는데 왜 프로 마찬가지야. 프로 선생님 사격댄스도 여태 말을 못 외워. 싫어 싫어. 그 저한테 와서 배우신다고. 난 진짜 이해가. 그러면서 어렵대. 스포댄스는 더 어렵대. 여태 말을 배우시면 그죠? 그죠? 여태 말 배우시면서 프로 선수인데도 훨씬 그렇게 어려운데 말 12개를. 내가 그래서 아니 60개 말보다는 쉽잖아 그래도 안 믿어. 다시 보세요. 이제 받아치기. 여자는 1번 5번. 제가 앞으로 여자 14개 발을 다 이런 식으로 손기술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발만 하니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고 몰라.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부터 기점으로 해서 DVD 나와있지만 여자 발을 좀 아셔라. 여자들도 공부 좀 하세요. 오늘의 특집은 받아치기 1번 발, 5번 발. 자 똑같은 모양을 하면 또 실증 나겠죠? 이번에는 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자 5번 발. 자 여자 5번 발. 여자 5번 발. 자 여기서 여자 1번 발 이렇게 해서 받아칠 거야. 아까 손 틀리죠? 자 여자 5번 발 받아치기야. 여자 1번 발. 자 여자는 1번 5번 여자 5번 발 손이 틀려요. 똑같은 받아치기인데 손이 틀리면서 또 맛이 틀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번 해봐. 맛이 틀린지 안 틀린지. 여자 5번 발 이런 식으로 하네. 여자 역시 1번 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기서 여자 5번 말 주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자 1번 말 마무리. 그래서 여자 5번 말 봐봐. 남자는 굉장히 화려하게 마무리했죠. 남자는 아까는 이제 허리에서 지금 마무리만 보세요. 여자 1번 말 여자 5번 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자가 못 받는 거거든요. 여자는 똑같아. 지금 제가 세 가지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받아치기를 세 가지 루틴을 보여드렸는데 여자는 죽으나 사나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이쯤에서 다시 여자 발을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 발 배우는 건 좋아. 사실 남자들도 여자 발 몇 개 안 돼요. 치매 남자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못하는 여자 있으면 가르쳐줘. 야야 이 받아치기를 못 봤네. 이 여자는 이거 간단해. 1번 발이야. 안세진이 제일 쉬운 1번 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거만 하면 돼. 자, 5번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받아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줘. 한 손으로 할게, 한 손. 한 손 받아치기. 자, 그래서 요 손부터 할까요? 요 손부터. 요 손도 되고, 요 손도 되고, 요 손도 되고, 요 손도 되고, 다 돼. 그러니까 받아치기 결국은 몇 개야? 하나, 둘, 그죠? 둘, 셋, 넷, 다섯, 엄청 많아. 받아치기. 그러니까 여자는 이 두 가지 발로 하면은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자, 한 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자 1번 발. 자, 1번 발로 해서 여자를 이렇게 싹 마는 거야. 자, 여자 5번 발. 한 손으로. 여자 1번 발. 받아치기. 그래서 여자 5번 발. 이런 식으로. 제 우선 잡고 할까요? 자, 여자 1번 말. 여자는 1번 말만 가리켜 볼까요? 여자 5번 말. 받아치는 거 얼마? 살살. 여자 1번 말. 여자 5번 말. 이런 식으로. 받아치. 그래서, 여자는 1번 말, 5번 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야, 마찬가지로, 여자 1번 말, 5번 말 했고요. 또 계속해서 구독 놓으시면은,
또 여자 발을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 1번 발만 보여드릴게요. 여자 1번 발. 여자 1번 발. 자, 여자 1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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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자 또 마지막 여자 1번 발. 자, 여자 5번 발. 방금 5번 발. 그죠? 또 여자 1번 발. 여자 5번 발. 여자 1번 발. 지금 보신 영상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끝도 없어. 어, 진짜로. 우리 이 선생님은 딱 두 가지 발만 할게 해서 막 내가 막 꼬고 풀고 푸고 했지만 그래서 못 받는다는데 특히 처음에 보여드린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상한 꼬고 그런 거는 10명 가르치면 9명은 절대 못 쓴대. 여자들이 못 받는데. 왜? 여자 발이 1번 발을 못 하죠. 여자 발이 1번 발을 못 해. 오른발 나오는 여자, 벌리는 여자, 뭐 다섯 발 걷는 여자, 여섯 발 2번에 1 걷는 여자 개판이야. 네, 그래서 대부분 초선생들이 남자 건 많이 알아. 남자 건 많이 하는데 여자 거를 모른다니까. 대충 잡아서 돌린다고. 그래서 제가 초선생이 오래 있지만 여자 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네?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되게 몰래. 반선생님 여자 발이 있어? 그것도 선생님이. 그래서 자, 등록했습니다. 저작권. 저작권 등록했고요. 앞으로 너무 귀엽다, 그죠? 아씨. 이렇게 설명도 못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말이 많아. 아씨.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내죠?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 한번 나가시죠? 예? 네? 뭐 없어요? 아씨. 내가 대신 뭐. 변화, 네, 몸에 변화가 없어요? 네. 내가 찾아요. 맨날 검사해. 우리 선생님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맨날 검사해요. 뭐 귀걸이 바뀐 거나 뭐 목걸이만. 목걸이 안 맺겠네. 자, 선생님. 예, 우리 저작권 걸려있죠? 네, 저작권 걸렸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팔아주셔야 돼. 요번에 CD도 있고 그러니까요. 음악 듣고. 최소한은 사격댄스 하면서 사격댄스 음악 CD는 한 장 정도 있어야 돼. 아니, 어떻게 무도장에 가서 춤출 사람이 사극댄스 CD 한 장 모르고 그냥 플런트를 봐. 그리고 춤이 안 돼. 당연하지. 이게 무도장 음악이 이게 틀리거든. 무도장 음악하고. 정말 긴죠. 근데 이게 설명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안 사시니까. CD를 안 사. 죽어라고 안 사. 아, 씨. 음악을 들으셔야 돼. 음악은 많이 들으는 기회를.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지. 예. 제, 그만해. 네, 진짜. 아, 예. 네, 욱할 것 같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